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제가 양파 껍질을 쪽파에 키우는 데다가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자라던 것보다 훨씬 더막 쑥쑥 자라더라고요. 하루 이틀, 뭐 2, 3일 만에 엄청 쑥쑥 자라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의 효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22일부터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건데요. 1월 22일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1월 28일이니 일주일 됐네요. 그쵸? 네,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컸네요. 많이 컸어요. 제가 이렇게 쪽파를 한 2, 3일 정도 키운 건데요. 이 밑에 이제 양파물을 제가 계속 줬고요. 밑에는 이제 자동급수로 양파물을 준 상태고, 위에도 계속 양파물을 좀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2, 3일 만에 이렇게 훌쩍 자랐네요. 너무너무 잘 자랐죠. 요것도 이제 제가 그냥 바나나, 계란껍질 물에 키웠었는데, 양파물을 요즘에 줘봤더니, 그때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훌쩍 컸어요. 대파도. 네.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예, 양파 껍질 물을 이렇게 줬더니 대박 이렇게 자랐어요. 예, 너무너무 잘 자라지 않았나요? 2, 3일 안에 이렇게 훌쩍 컸답니다. 양파물로 여러분도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이런 식물에도 주면은 또 식물에 이제 화초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꽃 피는 화초에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꽃도 빨리빨리 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양파 껍질이 좋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했더니, 많이 꽃이 피지 않던 것들도 이렇게 꽃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양파 껍질 물을, 대파하고 쪽파에 줬더니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영양 성분도 많고, 이게 사람 몸에도 엄청 좋거든요. 껍질 속에는, 특히 이제 양파보다 껍질 속에는 양파에도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 껍질 속에는 양파의 30배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케르세틴의 그 효능이 뭐냐면요. 혈관에 있는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그 축적을 억제하고 고혈압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보다 껍질에 케르세틴이 30배나 이상이나 들어있어 갖고, 이렇게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관에 지방이 많이 껴있는 그런 분들은 이 껍질을 끓여서 드시면 좋아요. 끓여서 드시면 좋은 게, 끓이면 끓일수록 또 나오는 성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프로카테킨. 그 프로카테킨이란 성분은 비만 예방이라든지 노화, 억제, 피부 미용. 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나 화초에 주어도, 그 화초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오고요. 꽃까지 잘 피워주는 그런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양파도 뭐 이렇게 볶아 먹거나 이렇게 가진 나물 같은데 넣어서 먹으면은 참 양파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지만 이 껍질 속에는 저 양파보다 그 케르세틴이라는 게 30배 이상이 들었다고 해서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양파를, 저는 근데 이거를, 이 껍질 속에는 아무래도 농약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약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한번,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씻고 나서 식초물에 한번 씻어내서 소독을 한 후, 그런 다음 물을 한 일주일 정도 우려서 요거를 저기 물에 줬거든요. 식물에다도.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몸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싶으시면요. 요게 또 보리차하고 같이 끓여서 드시면 이렇게 맛도 좋고 또 이렇게 영양도 배가 되는 양파 껍질 건강 보리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두세 번 씻어가지고요. 제가 두세 번 헹궈 와갖고요. 식초 있잖아요. 식초는 뭐 현미식초도 되고 그냥 일반 식초도 되고요. 보리식초, 요제 거는 이제 보리식초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듬뿍 섞어가지고요. 물도 여기다가 희석을 해서요. 한 3분의 2 정도 더 넣어가지고요. 요거를 소독한 다음, 한 1시간 정도 소독한 다음 끓여주면 이제 이게 사람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요. 또 식물 이거를 또 이렇게 삭혀서 물을 우려난 다음에 식물이나
이런 대파 키우기, 쪽박 키우기 이런 데다 넣어서 키워도 아주 좋습니다. 아, 양파를 이렇게 제가 이제 물에 식초하고 모든 것에 이제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요거를 끓여봤습니다. 끓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끓여요. 끓이면 이제 요게 이제 양파물이 우러나오거든요. 요거를 뭐 끓인 물에서 조금 더 양파를 한 며칠간 담아서 더 우려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끓인 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물에 타서 식물이나 화초에 줘도 좋고요. 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은 양파 껍질, 여러분도 앞으로는 양파 껍질 버리지 마시고요. 아, 잘 모아놓으셨다가 잘 끓고 있죠. 이거 한 30분 정도 끓여가지고요. 지금 끓이면 끓일수록 나오는 프로카테킨 비만 예방, 노화 억제, 또 피부 미용 너무 좋대요.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오래 끓이시면 더 좋고요.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끓여서 이렇게 양파물이 이렇게 아주 빨갛게 나올 때까지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보리가 없어가지고 보리차가 없어갖고 여기다 못 넣는데 보리차를 넣으면 마실 때그 구수한 맛과 양파의 영양이 합쳐져가지고 정말 아주 맛 좋은 차하면서 건강에 좋은 차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양파 껍질 버리지 마시고요. 식물에도 좋고 사람 건강에도 너무나도 좋은 고지혈증 예방, 비만 예방, 고혈압 예방, 모든 혈관 그런 지방에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많이 드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감기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이거를 많이 끓여서 마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식물에도 좋은 양파 껍질, 네, 많이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많이 나오는 프로카테킨, 네, 많이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식물에도 주시기도 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양파 껍질의 효능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시기도 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 껍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